안녕하세요. 바이올린스쿨의 아만다 쌤이에요. 먼저 영상을 시청하시기 전에 좋아요, 구독 꼭 부탁드려요. 오늘의 강의 주제는 활쓸때 손목 어떻게 해야 되는가입니다. 오늘 활쓸때 저희 손목에 대해서 한번 해볼 텐데요. 우리 손목 요렇게 해야 될지, 요렇게 해야 될지, 어떤 상황에서 손목을 어떤 모양으로 해야 되는지 한 번도 생각해 보신 적 없으시지 않을까요? 근데 오늘 어떤 손 모양을 어떤 줄에서 어떻게 해야 되는지 제가 한번 파헤쳐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활만 일단 가져와 보세요. 기본적인 자세는 어떻게 할 거냐면요. 팔을 일단 지면과 아랫팔, 이게 아랫팔이죠? 아랫팔이 평행이 되게 만들어주세요. 그리고 나서 활과 아랫팔이 이제 직각이 될수 있게, 90도가 될수 있게 한번 해주세요. 우리 그리고 네 가지의 손목 모양을 한번 같이 얘기해 볼 텐데요. 첫 번째 손목은 높은 손목 모양. 그건 뭐냐면 손목이 이렇게 올라가서 높아지는 거죠. 이게 높은 손목이고요. 그리고 이제 두 번째는 밑으로 이렇게 꺾여서 내려가는 낮은 손목 모양. 그리고 이제 왼쪽으로 가는 손목 모양. 그리고 오른쪽으로 가는 손목 모양. 이렇게 네 가지를 가지고 한번 얘기해 볼게요. 이거는 어떻게 하냐면 바이올린은 네 가지의 줄이 있기 때문에 이제 한 가지 줄만 하면 우리가 손목 모양에 바뀌는 게 필요가 없어요. 근데 이제 줄을 바꿔야 되기 때문에 저희가 손목 모양을 신경 써야 되는 거거든요. 줄의 높낮이에 따라 우리 팔꿈치의 모양도 바뀌잖아요. 그래서 저희가 어떻게 하냐면은 일단 기본적인 팔의 모양은 이제 중간에다 둘 거예요. 근데 요걸 생각해 보시면 돼요. 솔, 레 줄까지는 손목이 이제 낮은 모양, 요런 이렇게 플랫한 모양으로 해주시고, 그리고 라 줄이랑 밑줄부터 아랫줄, 아래 두 줄은 이제 높은 손목 모양을, 이제 올라간 손목 모양을 쓸 거예요. 그러면 제가 이제 악기를 한번 들어볼게요. 자, 보면은 기본적으로 밑줄과 라줄을 할때 손목이 자연스럽게 어떻게 되죠? 올라갔어요. 근데 얘를 내리고자 하면 살짝 모양이 이상하죠? 그리고 레줄이랑 솔줄을 할때 이상하게 올라가면 살짝 각도가 잘 나오지가 않아요. 그래서 레 줄이랑 솔 줄을 할 때는 평평한 이제 낮은 손목 모양을 써주시고, 그리고 라 줄, 미줄 할 때는 살짝 올라간 높은 손목 모양을 써주세요. 그래서 우리가 개방현으로 함께 가보도록 할 텐데요. 라미를 할 때는 어떻게 높은 손목 모양을 쓴다고 했죠? 그러면 팔꿈치는 일단 중간에다 두시고, 우리 옆구리 갈비뼈 쪽에다가 두시고, 이제 라, 미를 한번 각화를 해볼게요. 하면서 원래 높은 손목 모양으로 끝이 났어요. 그러면 레, 솔을 한번 해볼게요. 레, 솔은 뭐라 그랬죠? 낮은 손목 모양. 이제 레, 솔. 어때요? 손목이 과도하게 올라가지 않고 낮은 모양을 유지하고 있죠? 이때 우리가 팔꿈치는 여기서 미줄에서 라줄, 레줄, 솔줄 요렇게까지. 그러면 우리가 낮은 손목 모양을 유지할 수 있게 하려면 요렇게 되면 안 되고 어떻게 해야 되죠? 요 정도까지 올려야 된다. 레줄 같은 경우에는 요거는 너무 과하고 요건 너무 낮고 낮은 손목 모양인 요거 이 자세에. 그리고 라줄은 이제 높은 손목을 위한 이제 살짝 내려가는 포즈를 취해야 되겠죠? 그럼 요 모양. 그리고 미줄은 어떻게 해요? 이제 요렇게 하면 이제 낮은 손목 모양이 되니까 팔꿈치를 좀 내려서 높은 손목 모양을 만들어주세요. 어때요? 여기까지 잘 따라오시고 계시나요? 자, 그러면 우리 개방현으로 슬러를 연습하면서 함께 손목 모양을 신경 써볼 텐데요. 일단 그걸 신경 쓰기 위해서 전체를 다 쓰진 않고요. 여기 반에서 뚝 잘라서 여기 위에 쪽인 윗바늘만 한번 써볼게요. 우리 솔레솔레 한번 해볼까요? 솔레솔레 낮은 손목 모양 유지하기 위해 팔꿈치 신경 쓰시고 어때요? 솔레솔레 이거 할때 살짝 얘가 요렇게 같이 움직이는 게 아니라 손목이 살짝 요렇게 까딱까딱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엄지도 저희 전에 엄지 구부리는 거 배웠죠? 엄지를 좀 유연하게 부드럽게 해주세요. 이제 어떻게 하냐면 세 개를 넣을 거예요. 솔레랄라
레솔 할 거예요. 라에선 어떻게요? 얘가 이렇게 살짝 손목이 높은 손목으로 바뀌어야 되죠? 요렇게요. 예를 들면 활 없이 한다면 요렇게다가 요렇게 요 모양으로 얘가 이렇게 바뀌는 거예요. 요렇게. 예를 들면 저희가 공을 자연스럽게 던지면 공을 이렇게 던지진 않잖아요. 공을 던졌을 때 어떻게 해요? 자연스럽게 손이 내려가죠. 그거랑 똑같아요. 이 줄이 내려갈수록 손이 요 모양이 되는 거예요. 따라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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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 모양으로 한 번 더 솔레라 레솔 해볼게요. 솔레라. 자, 그러면 미줄까지 한번 가볼게요. 이런 식으로 손목이 어떤 느낌인지 한번 그걸 느껴보세요. 그리고 나서 우리 화음 한번 가볼게요. 이것도 공 던지는 거랑 똑같아요. 공 던지듯이 낮은 손목, 그리고 이제 높은 손목 꺾어서 쭉 가주셔야지만 화음도 잘 하실 수 있어요. 낮은 손목, 높은 손목 하셔가지고 하시고, 이제 미줄로도 해볼게요. 미줄에서 왔다 갔다 미라 미라. 이때 손목이 너무 펴지지 않게 팔꿈치를 들면 어렵거든요. 그래서 팔꿈치를 조절해 주시고 높은 손목 만들어 주신 다음에 이렇게 해주시면 돼요. 그리고 이제 세 뒷다듬도 해볼게요. 미라레 레라솔 이렇게요. 이거 한번 반복해 보시면서 손목이 어떻게 되는지 손목의 모양을 한번 느껴보세요. 그리고 이제 미라레솔 거꾸로 가볼게요. 이런 식으로요. 그 다음에 거꾸로 한번 화음해 볼까요? 한 번 더요. 구부리고 하면서 피. 요렇게요. 네, 여기까지 잘 따라오셨나요? 너무 잘하셨어요. 그러면 우리 다음 시간에 이 손목 모양을 가지고 리듬 변환을 한번 해볼 텐데요. 그 리듬 변환을 하면서 좀 더 손목을 재빠르게 바꾸는 연습을 한번 해볼 거예요. 그러면은 다음 시간에 더 재밌는 강의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바이올린 스쿨의 아만다 쌤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